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마스터 모드 검의 시련 상급을 클리어 해볼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상급 하나 남았네요. 그러면은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죠. 근위병의 세트를 입어주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음식만 먹어주면 됩니다. 하트를 풀로 채워주는 음식하고, 그리고 공격력 음식을 먹어주도록 합시다. 30분짜리 3레벨 먹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저장을 해준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상급 도전! 상급이 한 24층까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기 창을 든, 아니 활을 든 이상한 애가 있어. 자, 창으로 빨리 어디 가니? 아아 아파. 오, 번개 번개. 비가 와서 또 번개가 광역화가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시작부터 한 대 맞아서 세 개나 달았네. 자, 활도 먹어주고. 이런 거. 여기는 번개 무기, 아, 번개란다. 번개가 치기 때문에, 금속 무기는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내려가죠. 폭탄 던지면 키스가 내려오거든요, 폭탄 쪽으로. 그때 터트려주면 됩니다. 이게 멀리에 있니? 됐다. 됐죠? 자, 이제 이거 들고 폭탄을 이용할 건데요. 넣고 들어갔다 바로 나옵니다. 여기 있었군. 자, 무기 다 챙기고. 이런 건 사실 필요 없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 이거 터지는 범위가. 오, 방금 맞을 뻔했죠? 무섭다. 번개 치는 거. 저기 상자가 있네요. 상자도 이따 먹고. 와우, 저 번개 치는 거. 번개 때문에 움직인다. 안 보여요?
들어갑시다. 아 이거 지금 프레임 드랍이 이렇게 심해? 번개 때문인가? 오 여기 피달 뻔했네. 가까이. 저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거 번개 조심해야 돼요. 오, 활 좋다. 다른 무기들. 저기 배트 있다. 몰이블린 배트. 와, 이거 좋은 거네.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야, 무서우니까 빨리 내려갑시다. 저 다음에 보코블린 7마리네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맞겠다. 오! 나와라. 말 나와라. 자, 무기 먹을 거 있나 좀 보자. 팔. 저런 무기는 안 돼. 버려. 화살도 먹어주고요. 쓸만한 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군. 전기의 화살이 들어있네. 속성 무기는 우리는 항상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이거 가져가자. 이거 좋아 보여. 자, 내려갑시다. 자, 드디어 휘녹스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은 이걸로. 지금 집중이 안 되네. 자, 이거는 타임록 안 되는구나. 네, 누나를 때리셔야 돼요. 제가 누나를 잡기 전에 빨리. 잠깐만. 타임록 걸어. 뭐였지? 꼈네? 야! 저 던질 것 같아요. 저 맞았으면 엄청 아팠겠다.
어디가니? 아니 여기 아니 눈을 맞추라고. 환장하겠네. 자, 속성검 챙겨주고요. 꼭 특히 얼음 무기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폭탄으로 떨고 있습니다. 없네. 가죠. 내려가죠. 쉼터입니다. 바로 밑에. 두 마리 있네요. 인정. 갑옷버섯, 칼날버섯이구나. 갑오딩어는 요리 안 하고, 그냥 우선 가지고 있을게요. 맥스 트러플이 있어? 와, 맥스 트러플도 주네? 상급에서는? 장난 아니다. 밑에 돌신 이제 밑에는 용암지대이기 때문에 방염 돌신을 꼭 입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쉼터에 고대화살이 있어요. 고대화살은 꼭 챙겨주도록 합시다. 자, 요리하고 내려가도록 하죠. 요리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도끼가 있었는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지대입니다. 무섭게. 방패 부러졌어. 리젤포스 들이랑 위즈루브들은 얼음 무기의 한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들 얼음 맞으면 아프니까 타임록 한 상태선 때리면 안 되군요. 으아! 뭐하냐! 뭐하냐 진짜. 당황스럽네.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버섯이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몇 층이었지? 9층.
얼음 속성이 없네. 어, 메테오 로드다. 어? 늦었어. 됐어? 메테오 로드, 쟤네는, 오케이. 맞았으면 큰일 났다. 자, 이거는 오,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뭐 블랙몰이 불리니라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 거지만 맞았으면 아니 아팠을 거야. 자, 무기 챙기고. 여기 뭔가 좋은 무기가 많아 보이네요. 방패! 근위의 방패! 근위의 검이 있어? 짱이다. 아, 뭐야 이거 아까우니까 보기 주네요. 좋습니다. 이거 마저 부시고 무기 정리 좀 합시다. 근위의 검 꺼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자,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다음에 이거 버리고, 이거 횃불 버리고, 좋아요. 이렇게만. 어, 부메랑 가져가고 갑시다. 자, 다음 10층이네요. 여기 이제 아픈 모리블린들 있어요. 아픈 모리블린들. 그리고 여기 고대화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저 상자에 고대화살이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아우 진짜 왜 이러니. 근데 얼음으로 너무 마음이 급했어. 밑으로 가서 모리블린 세 마리들 얘네를 해줘야 되는데, 자, 뭔가 철 상자가 잡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걸로 때려주면은 됩니다. 야! 이렇게 다음 두 마리 더. 오케이, 됐죠? 우선 올라갑시다. 화살은 소중하니까. 얘 내려온 소리 들리는데? 무서워라. 오지마! 거기 있어. 내려가라. 용암에 빠져라. 오케이, 죽었죠? 불화살. 횃불처럼 들고 있냐? 무기를.
안 가져갈래. 자, 다음에 11층입니다. 마그록이에요. 이것도 얼음 무기가 있으면 좋죠. 자, 마그록 시켜주고 이때 올라가서 철해머로 입니다. 용암지대는 다 지났네요. 자, 유전 까먹지 말고. 세 마리나 있네. 그럼 다음 쉼터에는 몇 마리 일려나? 여기 있는 고추 요리, 따끈따끈 요리, 얘네를 네, 꼭 챙겨줍시다. 왜냐면 다음 지대가 바로 혹한 지대거든요. 근데 혹한 지대에 우리 추위 내성 옷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로 때우거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이크러셔 꼭 챙겨주시고, 근위방패 좋아요. 따끈따끈 송어랑 요리 같이 하면 되겠다. 따끈따끈 조랑. 자, 요리 만들었으니까 시작해봅시다. 다시. 자, 이제 거의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혹한지대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네, 혹한지대 끝날 때까지 공격력 음식이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음식은 안 먹어줄게요. 만들긴 했는데 오, 깜짝이야! 이 친구들이. 자, 블랙 보코블린이다. 자, 자, 여기서 다시 무하니. 큰일 날 뻔했죠? 아니, 자, 떨어뜨리고. 자, 잠깐만요. 추워한다, 링크. 추워하는 거 내가 다 남아팠어. 자, 저기 뭐 음식인 줄 알았네. 멋있는 창 있네요, 여기. 왕가의 창. 이런 거 다 챙겨줘야지, 또. 왕가의 창. 이거 버리자. 용골 몰이 불린 창. 여기 화로도 있네요. 이제 음식 다 만들었으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대 화살이 있습니다. 잠깐만. 블랙모리블린 있죠? 지금? 블랙 보코블린도 있는 것 같은데. 안녕? 오, 깜짝이야. 빠졌어. 아, 윈드밀 돌릴 걸. 자. 피가 확 달았네요. 이거 다 챙겨가자. 보코베트 왕가의 양손검 지금 있는 애 저것도 챙겨가야 돼. 이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고 자 쟤는 하지만 저희는 요정이 많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위즈로브 소리가 들리네요. 기다려주자, 여기서. 됐고. 고대 화살 써주고, 그 다음에. 날 벌써 발견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숨어 있도록 하죠. 내 방식 맞아라. 다시 올라가서 뭐 하는데? 보자. 너는 칼을 내놔라. 칼을 내놓거라. 그리고 윈드밀을 막거라. 내려갑시다. 아, 저기 프리즈 로드인가? 이봐, 이거 가져가야지. 흑선 무기든 언제나 울음으로. 자, 밑에 꽁꽁록. 저기 있는 얼음들은 아마 상승 기류일 겁니다.
넘어져 넘어져. 그렇지. 자, 바이크러셔 42짜리로 링크 추워도 차봐. 와, 피다는 거 보세요. 자, 그 다음 라이넬입니다. 아, 이제 요정 안 주네. 왕가에 가야 할, 좋아. 방패, 방패도 이제 패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최대한 내구도 높은 거로 가져갑시다. 검은 검은 안 가져가겠어. 자, 이걸로 갑옷, 그 아까 갑옷 잉어랑 같이 음식 만들면 되겠네요. 공격은 몇 분 남았다. 맥스 요리를 너무 많이 줘서 이 정도면 검은 시련이 아닌데, 그냥? 아, 여기 있었구나. 오, 큰일 날 뻔. 왕가의 활 써야죠, 맞아. 용골배트들은 다 약하네. 너무 말이 없었다. 너무 집중해서. 지금 딱 3개 썼죠, 고대 화살? 이제 고대 화살 하나씩 또 먹여줍시다. 다음은 이제 네, 보행형 가디언입니다. 빰빰 빰빰 빰빰빰빰 빰빰
비애견 가지요. 얘는 올라가서 쏴줘야죠. 집 이거 눈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확실히 눈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스태미나 이용해서 시간 느려지게 하는 거. 챙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디언 세 마리 있거든요. 두 개 쓰도록 합시다. 얘는 이제 한꺼번에 어그로가 끌리면은 안 돼요. 한 마리씩 꼭. 우선 전 비행형 가디언 먼저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길 봐. 그렇지. 일로 왔네. 그럼 너부터 죽어. 어디 있니? 큰일 났다. 후. 자, 됐고. 얘는 뭘로 때려줍시다.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자, 마지막 층이니까 상자 그냥 무시할게요. 다음 층이 마지막 층입니다. 음식 먹자. 또 어딨어? 자, 말 타고 가도록 하죠. 말아, 말 하나만 말해서. 어, 말인 줄 알았네. 말 타고 가자. 그 와중에 스태미나 4개짜리 말이야. 좋은 말이었어. 자, 지금부터
됐다. 끝. 자, 저 마스터 보드 검의 시련 상급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상급은 진짜 쉽네요. 뭐 이거는 정말 쉽다. 초급이 제일 어려웠고 중급도 초반에 어려웠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상급은 어려운 구간이 없네요. 봅시다. 도사님 너무 말이 많아요. 크, 멋있어. 와, 이제 각성했어요. 진정. 제 마스터 수준은 이제 60입니다. 항상 아, 이쁘다. 제가 이 장면 때문에 그니 세트를 입은 겁니다. 아름답다. 자, 이로써 DLC1은 완료했네요. DLC2는 게임 가논 잡기 직전쯤 갈 것 같네요. 이걸로 자리는 진정한 그 검의 주인이 되었네. 검이 내뿜는 성스러운 빛이 잘 어울리는구먼. 나는 이곳에서 자네의 여행을 지켜보겠네. 공주도. 아마 하이랄의 공주도 자네의 성장을 축복하고 있을걸세.